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시조 네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가. 하늘 아래 울음도 아픔도 다 내 몫이냐. 나무만 옹이련가 열매도 옹이천지. 서름도 쌓고 쌓이면 향기가 되는 걸까. 가마우치. 나는 야 국회의원 3등 보좌관이다. 의원님 위해서는 받아먹은 봉급도 남몰래 개헌해와서 의원님께 바치는 고주망태. 고주의 망태기와 푹 빠져 절여있네. 술독에 빠졌었나 주모에 빠졌었나. 빈 봉창 받들고 있는 새벽 별빛 먼 흙길. 가난은 죄가 맞나요? 엄마는 가난이 큰 죄라 하시는데 스승은 가난이 죄가 아니라 하시네. 가난은 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서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조는 제 시조지. 소를 두른 여인에 실려있는 시조입니다. 감사합니다.